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 체코메트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심장, 시랑 플레이, 아마 이번 파트로 마지막 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번 파트에선 말이죠. 드디어 두 가지의 엔딩을 패스를 완료했습니다만 아직 이제 진정한 엔딩인 트루 엔딩이라고 할까 해피엔딩이 하나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12개였나? 10개였나? 네, 모아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메뉴창을 열 때 가끔씩 이렇게 뒤쪽에 그림이 생기게 됐네요. 마커토군이라고 적혀있는데 가끔씩 이런 게 있는 것 같네. 귀여워. 뭐 어쨌든 현재 이렇게 이제 카차의 얼굴 부분만 비어져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여기를 아직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스! 이렇게 무언가를 12개 맞나? 뭐 전부 다 모은 상태로 있으면 오른쪽에 새로 이 문 같은 게 출현합니다만 아마도 저곳에 들어가는 것들이 인해서 신 엔딩을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신 엔딩이라고 해도 뭐 길지 짧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가볼까 합니다. 아! 여기는 카차의 방인가? 왠지 느낌상 그런 것 같죠? 심장같이 붉은 꽃이 놓여있다. 역시 카차의 방인가? 하얀 의자. 나는 심판했다. 추한 인간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으로 난 깨끗하게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알아버렸어. 매그로군과 만나고 알아버렸어. 그는 자신을 위해서 빌지 않았어. 그러기는 커녕 소중한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들을 주저하지 않았어. 그것은 내가 동경해왔던 것.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리고 나는 이해했다. 나는 그의 발밑에서 미치지 못하고 간섭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카차는 이제 마코토랑 만나게 되어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다는 건가? 나는 심판했다. 아, 똑같은 거구나. 오케이.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그를 데려온 것. 그의 장례를 전부 빼앗아버린 것. 예전부터 마코토군을 알고는 있었던 건가? 그 카차는 그의 장례를 모두 빼앗아버린 것.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된 그를 볼 때마다 죄악감 때문에 심장이 괴롭다. 지금 생각하면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추했다. 마리아를 죽인 것은 그 이상 그녀가 괴롭지 않도록이라는 명분도 있었지만 결국은 자신이 편하도록 그런... 그...부터 잘려있네요. 그런 것? 같은 거겠지?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그러기는커녕 그의 심장을 아직도 소중하게 머리맡에 두고 있다. 너무나도 추하다. 심장? 그런데도 어째서 내 심장은 괴로운 걸까? 이런 거 가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메그로의 소원 대신에 메그로의 그 심장을 뺏은 건가? 카차가? 이런 거 가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만 없으면 완벽하게 악마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아, 마음을 말하는 건가? 이런 것만 없으면 괴로워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거 버려버릴까? 이런 거라는 건 마음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심장을 말하는 걸까? 심장이라는 게 곧 마음을 상징하는 걸지도 모르겠다. 머리가 기나 여자아이의 초상화다. 카차인가? 귀여운 드레스? 나는 악마.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다. 그런 존재. 이거 그거네요. 프롤로그 때 나왔던 거네. 나는 악마. 마음대로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짓을 한다. 그런 존재. 나는 악마. 욕망에 호기심에 충실히 살고 타인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존재. 동경은 받아도 사랑받은 기억 따위 한 번도 없다. 왜냐면 그런 존재니까.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친구와 웃고 싶어.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사랑을 해보고 싶어.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사랑받아보고 싶어.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나 자신을 사랑해주고 싶어. 아, 이렇게 제가 깊은 제가
아름다운 것에 동경해서 죄송해요. 악마여야 되는데 자신의 추악함에 눈물을 흘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한 번만, 딱 한 번이라도 좋아.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하다못해 헛된 꿈을 보는 것만큼은 용서해주세요. 가장 괴로운 고문은 자신이 이룰 수 없는 꿈을 바라보는 것인가? 이해가 되긴 한다. 색색으로 칠해진 심장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다. 색색으로 칠해진 심장? 좋은 냄새가 난다. 어! 머리맡에 무언가 소중히 놓인 둥근 것이 보인다. 심장인가? 세이브 안 됐었지 그러고 보니까. 다른 건 딱히 없는 것 같죠? 어! 아직 싹은 나지 않았다. 싹? 그럼 달리 조사할 것도 없을 것 같으니까 바로 할까? 에잇! 둥근 것은 닿자마자 사라져버렸다. 이것도 무언가인가? 그래서? 이걸로 나가면 되나? 이걸로 나가면은 저 초상화가, 저 그림이 뭔가 바뀌어져 있다든가 그런 걸까? 뭐 그럼 일단 나가볼까요? 나가는 거겠지? 응? 변한 것이 없는데? 이 상태로 엔딩을 보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나? 어떨까? 어떨려나? 그러면 일단 조사해봐서 아무것도 없으면 엔딩 부분으로 바로 넘기도록 할게요. 여기서 형의 기억이 되돌아와 있다든가 그런 걸까? 그런 건 아닐까? 아, 아닌 것 같네. 하긴 한 번 잃어버린 거를 그렇게 간단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을 리가 없지. 무슨, 에? 어떻게, 되돌아왔구나. 글쎄. 하지만 어째서인지, 의식이 또렷해. 뭐야, 진짜. 괜히 좀, 쓸쓸하다고 생각했네. 형도 왜 빨리 말 안 해준 거야? 깜빡 속았잖아. 와하하하. 그래서, 오늘은 고등어 통조림인 거지. 뭐, 그렇지. 돌아왔구나. 카차가 마지막에 자신을 죽인 걸로 인해서 의식이 해제됐다는가 그런 걸까? 잘 알고 있네. 자, 빨리 준비하자. 왜 명령하는 거야, 마음에 안 들게. 마지막에 이렇게 바뀌네. 다행이다. 마코토가 원래대로 되돌아온 것도 다행이지만 도중까지 변한 게 거의 없어가지고, 거의라고 할까, 뭐 정말 없어가지고 이거는 뭔가 잘못됐나 싶은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엔딩이 나왔다는 것에, 뭔가 달라졌다는 것에 이 안심감, 이것도 이젠 필요 없어. 이건 뭐였지? 일정표였나? 야! 호말해! 너 부엌 엉망진창이잖아. 밥그릇 어딨어? 좀 마음대로 기다려. 좀 기다려. 마음대로 만지지 마. 지금 갈 테니까. 앞으로는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네. 네, 이걸로 인해서 해피엔딩인 것 같네요. 뭐 달라진 거라고 해도 마지막에 결말만 살짝 달라졌습니다만, 뭐 결말이 해피로 끝났기에 해피엔딩인 거겠지. 네, 그렇게 돼서 마지막에 카차가 뭔가를 한 것 같죠?
뭔가 피가 튀기면서 그런 푸식 소리가 난거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의 나이프로 자신을 찌른 게 아닐까 싶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치렀던 그런 뭐라고 할까, 의식 같은 게 전부 다 사라졌다는가? 그런 걸까? 아니면 뭔가에서 마코토와의 의식만은 없었던 걸로 해놨던 건가? 오늘은 감자절임이니까 고기는 싼 걸로 부탁할게. 이거는 그거네요. 마지막에 브로 같은 거네요. 왜 그래? 아, 응? 형 진짜로 잔어주부 같다. 뭔가 엄청 어울려. 아니, 좋은 의미로 말이야. 와하하하하. 그닥 좋은 의미 같지가 않은데 말이지. 시끄러. 백수. 허! 뭐라고 이 자식? 백수? 짜증나. 고기 안 사올 거야. 절대 안 사올 거니까. 형이 스스로 사와. 나는 고기 없는 감자절임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곤약 넣을 거니까. 허! 호만에는 곤약을 싫어하나 보네. 못하면 곤약만 넣은 감자절임이라도 괜찮은데. 나 곤약 좋아하니까. 곤약만 넣었다는 것만으로도 그거는 감자드립이 아니지 않나? 뭐? 아니, 안 돼. 알겠어. 사올게. 사올 테니까 곤약 같은 건 넣지 마. 싫어하는구나, 곤약. 곤약 마시는데 말이야. 이런 느낌으로 우리들은 오늘도 그럭저럭 즐겁게 지내고 있다. 형은 뭔지 모르겠지만, 개인 수출로 두 사람이 먹을 만한 금액을 벌고 있기 때문에, 뭘 하고 있길래 두 사람이 먹을만한 금액을 벌고 있지? 나는 지금 대학 진학을 위해서 돈을 모으면서 고급 졸업의 자격을 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힘내고 있구나. 결코 편하지만은 않지만 생활에 꽤나 많은 여유가 생겼다. 지금의 내 목표는 형을 앞지르는 것. 뭐래도 형에게는 못 미치지만 형보다 먼저 대학에 가서 형보다 좋은 성적을 받아내겠다고 마음먹고 있다. 언니가 띡소리도 못하게 해줄 때까지 절대로 포기 안 할 거니까. 망할 형! 예전에는 사이가 정말 안 좋은 형제라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사이가 좋으면서도 나쁜 그런 평범한 형제가 되었네요. 뭐 평범한 형제보다 더 우애가 깊은 거겠지?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오마케방! 오마케가 있네요. 오른쪽에 무서운 게 있는데. 뭐 지금 녹화본으로는 아마 지금은 벌써 여기까지 엔딩까지 오느라 30분 정도 쓰고 있습니다만, 아마 편집하면 10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뭐 세이브하고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이 상자는 뭔가 좋은 냄새가 나. 녹차 같다. 굉장해. 굉장한 걸까? 이건 좋은 상자네요. 특히 직각으로 꺾인 각이 좋아. 그게 좋은 걸까? 상자 좋지. 상상력이 얼마나, 상상력이 일어나. 특히 매끄러움은 꿈에 나올 것 같아. 아, 뭔가 알 것 같긴 해. 매끄러운 그 느낌. 좋다, 이 형태. 다키마크라로 해서 끼고 자고 싶어. 이거를 다키마크라로 하면은 아프지 않을까? 여담으로 다키마크라라는 건, 뭐, 오덕들의 상징인 안고 자는 인형이에요. 게임 클리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플레이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야말로 정말 감사하게 플레이했어요. 제작자 라후 워커씨입니다. C는 제가 붙인 거네요. 이 하느님의 심장은 기념할 두 번째 작품으로. 아, 첫 번째 작이 아니시구나. 저번 것도 있으시구나. 그런 것보다 호마레가 초등학교 때 하수구에 케이크 던진 이야기 해도 돼? 케이크 던진 이야기. 고 응바의 4000엔 카토 쇼콜라였는데. 아, 씹혔어? 당초의 예정에서는 호마레 군은 그렇게 괴롭힘당하는 귀여운 캐릭터가 아닌, 또한 산뜻한 주인공 위치도 아닌, 순수하게 정신 붕괴한 형을 혐오하는 굉장히 싫은 캐릭터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냥 그런 캐릭터로 나왔었구나, 원래는. 아버지가 어머니 생일에 서프라이즈로 케이크를 사오라고 지갑을 건넸대. 아, 이건 내가 친구 집에 놀러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 어쨌든 바로 앞에 있는 슈퍼에 가면 될 텐데 무슨 생각을 한 건지 그 녀석 디바까지 자전거로 케이크를 사러 갔던 거야. 디바라는 건 뭐지?
마코토 군은 이런 직접적으로 동생을 놀리는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언제부턴가 정신을 차리는 이 모양이었네요. 뭐 이런 게 형과 동생의 사이긴 해요. 좀더 평소에 상냥한 형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멋대로 호마리군의 케이크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고디 응에서 집으로 오는 도중에 딱 나랑 마주쳤단 말이야. 케이크를 자랑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걸 샀는지 보여주겠다며 상자를 열었는데, 그래서 빠뜨렸구나. 그건 웃을 만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카차가 메인 이야기였는데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던 점이 아쉽습니다. 그 카차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일본판에선 뭐랄까 카차 엔딩이라는 형식으로 나왔죠. 예전에도 몇번 말했고, 그게 현재 번역판에선 볼수 없다는 게 아쉽네. 공주님과 하인의 여자아이라든가 친구는 뭘까 하고 부지런하게 생각하거나 넣고 싶었는데 넣어줬어도 꽤나 재밌었긴 하겠다. 케이크가 엉망진창이 돼서 원흥이 안 보일 정도로 치우쳐져 있더라고. 아, 그런 일 있지. 케이크 사고 돌아오다가 이젠 케이크 아니라 검정색 덩어리가 돼버려서 말이야. 그거 보고 엄청 웃었어. 그런 걸 웃는 종이 이상한 거야 라고 그랬더니 호마리가 어찌되었든 즐거우셨다면 그 이상의 기쁨은 없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되고 있어. 진행되고 있어. 차기작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즐겁게 플레이해 주신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차기작에 나온다면 꼭 즐겁게 플레이하고 싶네요. 그랬더니 호마리가 왠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화를 내더니 다리 위에서 하수구에 케이크를 던져버린 거야. 아, 나 진짜 그거 보고 웃음이 안 멈췄어 말이야. 그거 보고 웃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잠시 동안 둘이서 흘러가는 고응발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금방 호마리가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혼나겠다고 생각한 건지 하수구에 떨어진 케이크를 주스려 가서 말이야. 그거는 떨어져 버린 걸 줍는다고 해서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난 말렸는데 들어갈 말이지. 하수구에 얼굴부터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결국 수초 덩어리가 되어서 부서져 버린 케이크를 어머니께 드렸더니 엄청 우셨다는 이야기지? 어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먼저 끝을 말하면 안 되지! 먼저 멋대로 이야기를 시작한 것도 어떨까 싶긴 한데 말이야. 왜 그걸 알고 있는 건데? 그야 그 이야기 제작자의 진짜 동생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걸? 실화구나. 기분 나쁜 내타 들어버렸잖아, 어이! 그럼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였구나. 허, 뭐 동생과 형의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건 한두 개쯤은 있죠. 실제로 동생이 있다면 토끼 모양의 사과. 여자부로 내타라는 건뭐 간단히 말해서 개그라고 할까 뭐 그런 거예요. 뭐라고 할까 소재라고 할까. 저기 왜 형제라는 건 좋구나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야. 당초의 목적으론 내가 마코토 군이랑 애정행각을 할 예정이었는데, 아, 그런 게 나와서도 난 즐겁게 플레이했을 것 같은데 말이야. 애정행각이 하고 싶었어. 그럴 생각이. 아, 농담이야. 카차는 귀엽구나. 아, 진짜. 치사하다니까. 부적이네. 아, 그런 거 있었지. 부적 만드는 게 있었지. 진짜로 효력 있는 줄 알고 놀랐잖아. 코레 나이프 노 그라나? 응? 이건 나이프의 그래픽이다. 만든 건 좋은데 결국 쓰진 않았지. 아, 카차의 나이프가 이렇게 그래픽으로 만들어져 있긴 했구나. 실제로 나오진 않았지만 설마 아이템에 삼각김밥이 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그렇긴 해. 그러고 보니까 호마레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뭐였더라? 뭐? 그딴 거 상관없잖아. 형은 어떤데? 나, 레드 위프스, 스피드 응, 일려나? 오사카 라이브 가고 싶었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말했었지. 나도 가르쳐 줬으니까 너도 알려줘. 무슨, 그런 논리 비겁해. 오, 그런 반응을 뭐하니? 뭔가 야릇한 취미라도 있으신 건가요? 네, 호마레 씨. 별로 야릇한 거 아니거든? 좀 마이너라서 그래. 뭐 걸그룹 같은 거 좋아하나? 말해도 형은 모를걸? 그런 거 들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 자 말해봐. 형한테 말해봐. 뭔데? 아이돌이야? 짜증나. 진짜 짜증나. 야. 뭐?
뭐라고? 유밖에 못 들었는데. 유. 좀더 크게 말해봐. 뭐라고? 응지라든가. 뮤즈? 아, 아닙니다. 유라유라 응국. 어떤 그룹이지? 저는 모르겠어. 뭐야, 그거? 몰라. 응, 나도 몰라. 그런 그룹이 실제로 있는가? 그냥 인지도가 없는 그런 그룹일까? 농구공. 시계야, BGM 바꿀게. 아, BGM을 틀수 있구나. 아, 이거 좋죠. 타이틀 화면곡. 처음에 이 게임을 틀고 타이틀 화면 곡을 듣고 나서, 성스럽다 싶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카차의 이미지 곡이라. 아. 좋은 곡들 많이 있죠. 호마레의 곡. 아, 이거 호마레 곡이었구나. 이거 개그 같은 거 나왔을 때 나왔던 곡이죠? 호마레 곡이었구나. 마코토의 곡. 이거 되게 좋아.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좋은 것 같네요. 이거는 마코토의 개그곡일까? 그럼 이걸로 쳐놓을까? 전이 곡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 도끼. 뭔가 들으면 울컥해져. 힘들다. 이런 거 진짜 무리. 그건 그렇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너도 말이야. 아, 에? 그러면 안 돼. 본인이 시체를 조사해보라는 규칙이네요. 아니, 나는 조사해보고 싶었어도 제작자 씨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카차는 역시 악마라서 그런지 귀여워. 작업에서도 귀여운 그런 게 카차. 주인공도 카차한테 마음이 있긴 하네. 봐봐. 나 돌고 있어. 네가 나왔을 때 정말 쫄았어. 무서웠어. 무섭긴 했어. 제작자도 무서워해서 테스트 플레이 할때 저방 가기 싫어라고 했을걸. 진짜로?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자기가 만들어 놓고. 뭐, 자기가 만들어 놓고. 무서워할 정도라면? 무섭긴 했어요, 그래도. 너 뭐야? 붉은 병아리 만두? 만두? 만투? 아니야! 심장이야. 아, 심장이었구나, 이거. 조금만 더 생생하고 무섭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병아리 만들어 보이지? 그렇게 보여. 제작자가 무서운 걸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 무서워서 그랬구나. 여기 문은 안 열리네요. 아, 안 열리는구나. 그럼 이걸로 일단 끝일까요? 이 오마케 방은. 저 안쪽에 있는 방은 또 카차 엔딩이랑 뭔가 관련이 있는 걸까? 카차 엔딩을 봐서 여기로 오면 여기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뭐 그럴지도 안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이 뭔가 차분해지는 이 BGM을 들으면서 하느님의 심장 실황 플레이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네, 은근히 길어져 버린 실황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여러모로 제가 퍼즐에 막히거나 하는 게 많아가지고 고생도 꽤 했습니다만, 마지막엔 좋은 결말에 좋은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네, 그런거로 일단 하느님의 심장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다음 실황 플레이에서 뵙도록 합시다.